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주역 띠별 운세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볼 예정이고요. 주역점은 옛날 선현들께서 지혜로운 세상의 이치를 나누어 주고자 이 주역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총 64개의 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시작을 해볼 띠는요. 1960년생 분들이시고, 띠는 쥐띠이고요. 경자년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오본 위주로만 각 띠별로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쥐띠만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점사를 치기 전에 제가 미리 아래층에 가서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왔고요. 예, 점은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직접 칠 겁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정갈하게 하고 쳐볼게요. 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만족스러운 점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역의 지혜를 빌리고자 1960년도 경자년 쥐띠생 분들 1년의 흐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선 주사위로 먼저 펼쳐보고 그 다음에 각 12달의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제가 한번 주역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자, 심호흡하고요. 집중한 다음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사 나왔고요.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두고 붉은색을 아래로 봅니다. 자, 구덩이감 수괴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호수를 뜻하는 택괴. 그리고 세 번째 요가 변했습니다. 수천수개로 우선은 변했는데, 이걸 이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괴의 풀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괴는 지금 여기 주사위를 보시면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효가 변해서 동에서 수천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수택절에서 절이라는 것은 절제하고 우리가 사오본을 지금 2022년도 오늘 보는 거니까 주역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는 내 욕심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제, 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요. 너무 지나치게 또 허리띠를 조르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깊게 좋은 것이 없다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상반기의 운입니다. 신중히 가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허리를 많이 졸라서도 안 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서도 안 되고 순조롭게 어떤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인정해 줄건 인정하고 또 아무리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더라 하더라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022년도 상반기의 경자년생 분들의 운입니다. 불필요한 돈의 소모가 이 수택절은 괴가 났다면은 많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수천수라고 하는 괴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수천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구덩이감, 즉 물이고 아랫괴에는 하늘을 뜻하는 하늘천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하반기에 경자년 60년생 분들의 운 자체가 이 수가 위에 있는 수가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라고 볼수 있고 이게 먹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시기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구름이 먹구름이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거워지겠죠. 먹구름이 점점점점 무거워져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대지 위에 그것이 쏟아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단박에 결과물이 단박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듯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급하게 하반기에 내가 서두르게 된다면 결과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자년생들 전반적으로 아낄 건 아끼고 또 풍족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양식을 꽉 쥐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기를 기다려라. 시기를 기다리고 나의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12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손때가 많이 묻은 제 주역 타로 카드입니다. 아까 던졌던 주사위가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걸로 압축된 형태로 볼수 있고요. 총 6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한번 경자년생 분들 2022년 이민년 12달, 즉 12장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전반적으로 어떤 운의 흐름이 보이는 것인가? 아, 잘안 보일 수도 있어서 조금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그냥 양력 1월달
사실 2월부터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께 쉽게 보이시라고 1월부터 12월까지 양력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어차피 동지부터 해서 기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가 또 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라고 하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는 명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입춘부터가 이민년 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사람에게 띠가 바뀌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이제 주역 타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쉽게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양력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렇게 제가 지금 뽑아봤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정한 세팅이고요. 어차피 명리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60년생 경자년 띠, GT생 분들은 이 양력 1월 달에 책임지고 또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바쁠 때가 많고, 그리고 이 대과라는 것은 너무 커져 있다. 너무 지나치다. 클 대자, 큰 대자를 쳐서 그냥 정도의 길을 가시면 되는데, 너무 내가 움직여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상대방의 어떤 이윤과 상대방의 그런 말과 태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성을 좀 부려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또 상황에 내가 그때그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지 못해가지고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실속을 차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너무 금전 부분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보이고요. 이제 2월 달 넘어가시면은 내화풍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내화풍 같은 경우에는 천둥번개가 지금 위에 앉아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양 위에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내화풍이라는 괴 자체를 2월달 운으로 보자면 섞이지 못하고 내가 좀 겉돈다는 의미가 돼요. 외롭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은 이 양력 2월달에 어울리지 않는 흐름이고,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케팅이라던가 문화 예술 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변동운도 들어옵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좀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내화풍계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는 형상이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지수사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지수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가 땅이고 아래에 지금 어려움을 뜻하는 구덩이 감이 나왔기 때문에 물이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3월 달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래서 3월 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본인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을 하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그만큼 예민해지는 부분이고, 나 혼자 헤쳐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다. 이것은 서두르지 말고 그때그때 사람들과 어울려서 추진하면 굉장히 괜찮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기는 괜찮다는 뜻이죠. 이제 네 번째. 요건 아주 좋은 게예요. 요거는 이제 리위화라고 하는 게입니다. 위, 아래가 모두 불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좋은 건데요. 불이라는 것은 팽창하고 발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 거죠. 태양이 떠 있고,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명예운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경자년생들. 어떤 새로운 일, 또 장기적인 일은 아니고 그때그때 해쳐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괜찮게, 결과들이 괜찮게 들어오고요.
또 3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이 4월 달에도 금전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질 것이고 돈 씀씀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교육업에 종사하시거나 불의 속성답게 문화 엔터테인먼트 예술 쪽으로 직업을 두고 계신 분들은 이 4월 달의 결과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점점 흘러갈 건데 물론 고비도 있습니다. 1, 2, 3, 4, 5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 괴는 이거는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인데요. 끝에 잘안 보이시죠? 이거 좀 땡길게요. 자, 화수미제 괴 같은 경우는 미제 말 그대로 아직 끝이 안 났다라는 뜻이에요. 화수미제의 화는 불이고 태양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내가 결과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월초에 5월 초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와서 애가 탈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절대로 일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거나 했던 일을 뒤집어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이시면은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달에 비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그다지 물질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6월달. 잘안 보이시니까 좀 땡길게요. 6월달 같은 경우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풍택. 풍은 호수이고, 바람이고, 풍은 바람이고, 택이 호수죠. 이 중부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이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드디어 기다려왔던 사업을 해치우게 되는,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일도 있을 것이고, 결과를 빨리 봐야 하는 어떤 매매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마땅한 결과가 없다고 해도 계속 노력하고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야 6월 달에는 내가 실속을 차릴 수가 있고 순조롭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해 중반으로 가면서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지만 이때쯤 되면은 6월 달에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때는 많이 베푸셔야 돼요. 봉사, 기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차리고 막 실속 차리고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챙기고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이제 7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지천태라고 하는 괴거든요. 위에가 땅이고 아래쪽에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아래에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제 7월달 좀 왔으면은 드디어 월 하반기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달, 이 2022년도 또 어떤 상황을 또 보게 될까? 이 천지부가 아니라 지천태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해석을 들을 수가 있는데 천지부가 대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지천태는 하늘이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이 경자년 분들은 아주 편안하십니다. 아주 편안하고 본인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어떤 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요만큼 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이 들어오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죠. 아주 가성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 바깥일보다는 안에 있는 그 살림을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은 좀더 많은 돈들도 들어와요. 대청소를 한다거나, 바깥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가정일이라던가 또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또 쓰게 되는 상황이고 자제분들 포함해서 또내 안사람들이니까 직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본인이 사업가라 그러면 현재 그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신경을 좀 더 써야 하는 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8월 달도 보겠습니다. 8월이 이 괴가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지금 도로래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 타로카드 모습 보이실 텐데,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8월이면은 이제 휴가가 진행이 되죠. 이 우물, 수풍정의 정은 우물정자를 뜻하는데, 역시 7월에 연결돼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내가 했던 일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더 단도리를 지켜야 되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적을, 명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낭비하시면 안 되고, 술 많이 드신다거나 또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8월 달에 좀 금식하시고 끼니도 조금 줄이시고 아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운적으로 좋고, 정도를 지키라는 거죠. 이것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운을 가지고 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까지 지났죠. 9월 보겠습니다. 고비가 한 차례 있겠네요. 이것은 삼풍고라고 하는 괴입니다. 삼풍고는 그림에 보시면은 뭔가 지금 쌓고 있는데 무너져 있죠. 위에가 막힌다는 뜻이고, 산이니까. 풍이라는 것은 아래가 음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가 9월이니까 가을로 이제 들어와서 한 달이 지난 상태인데, 명리적으로는 역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초조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부족하다거나 사람 때문에 쪼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아파서 힘이 든다거나, 어떤 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남에게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로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월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네요. 10월이 바로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로 들어왔어요. 지화명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있고 위에 아래쪽에 태양이 이제 내 땅 밑으로 감춰져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명의괴 자체가 이제 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운이 기울었어요. 이 한 달 동안. 밝은 것이 들어간 거잖아요. 태양이 아래쪽에 들어간 거니까. 새로운 일을 역시 하기보다는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뭔가 건물을 하나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직 같은 거, 이사 같은 거,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더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금전 그 융통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수입도 감춰야 하고 얼마 벌었는지 일일이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9월달, 10월달 지났고 이제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이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거고, 레는 이제 천둥번개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경자년생님 분들 쭉 살펴봤을 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수레둔괴가 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해서 손을 내밀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일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이 과정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된 기회를 어떤 질병 때문에 놓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타개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 달에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2월 달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예요. 얘가 천둥번개고 아래가 이제 땅이죠. 땅 위에 지금 천둥번개가 꽈가가금 꽈가가금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친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그큰 변화가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천둥번개. 드디어 뭔가 움직이는 거죠. 실제 이 12월 달에 경자년생 분들이 큰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냥 띠별로 봤을 때 돈이 없었다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그리고 움직임이 들어오니까 이동운도 들어오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가면서 말씀드린 게 계속 서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뭐든지 차근차근 하셔야 되고, 역시 금전적으로 이때는 어렵진 않아요. 12월 달에 넉넉하고 나가는 돈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도 순조롭고 나가는 돈 줄이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12월 달에는 회복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지금 보면 이제 4월 달부터 쭉 예정된 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뭐 몰래 하시는 것이 좋겠다, 너무 드러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12월 달에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지도자예요. 수장이에요. 어떤 회사에서의 사업가예요. 그러면 일의 흐름을 미리 미리 내가 알수 있어요. 이 12월 달에는 촉이 좋아지고 직관이 돌아오고, 본인 스스로 칭찬받을 일이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감투를 쓴다거나 승진할 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의 간단간단한 운, 건강이나 직업에 관련된 이동운,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경자년 여러분, 2022년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집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